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오느냐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제는 되게 날씨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날씨 다음에 날씨가 흐리면은 사실 이게 움직이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오는 게 자체가 힘든데 그래도 이제 그 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꾸질꾸질한 날씨에도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자, 하셨어요. 이제. 여기 이제 오는 게 힘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것도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특히 오늘 할 그 이 보안 쪽이 이제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경향을 딱 보면은 이게 이렇게 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그 보안은. 많아야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보통은 이제 한두 문제씩은 꾸준히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자니 좀 애매모호하죠, 이게. 특히 이게 점점 이게 이걸 다 하라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 끝이 없어요, 이거만 해도. 이거는 진짜 그 뭐 대학원에서 한 뭐 전공 과목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보안인데 이거를 2주 동안에 한다는 거는 뭐 힘들죠, 이게. 힘든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IoT니, 이러면은, 이게 필히, 보안이 이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의 보안은, 만약에 보안에 문제가 있어도, 뭐, 돈이 털린다거나, 뭐, 계좌에서 내 금액이 털린다거나,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무슨 자율주행 이런 거 있잖아요. 해킹당하거나 이러면은 사람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나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그 테슬라 자율주행 차를 해킹을 해가지고 트렁크를 열거나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켜거나 그거를 시연했어요. 예. 네. 근데 초창기니까 이제 뭐 트렁크를 열거나 그 정도 순이었지. 이제는 이제 조금만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차가 잘 자율주행 하다가 갑자기 막 절벽으로 막 다이빙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앞으로 뭐 스마트 시티, 뭐 UCT 막 이러면요. 뭐 킬러가 이제 뭐 총으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해커가 밤에 원격으로 그 가스 밸브를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집주인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죽거든요. 이제 이래 보니까 점점 이제 이 보안 쪽이 이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된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보안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그 분야가 정보통신 기술사예요. 네,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사실은 보안을 가장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잘 문제는 안 나오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아직 보안 쪽을 잘 자신이 없어요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본인이 아는 거로다가 이제 문제를 낼 거잖아요. 잃어버리니까 보안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뭘 내지? 하다가 딱 보면은 옛날 거 있잖아요. 뻔한 거. 뭐 방화벽 종류 한번 써봐라. 뭐 그런 거로 딱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 알아요. 이제 그 보안 쪽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 비중을 이제 높여가고 있어요.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올린 거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양이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시험 이제 끝날 때마다 보안 쪽 계속 추가해서 올리면요. 나중에는 이거 출력도 못해요. 이게 너무 이제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하면서 그 꼭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꼭지만 일단 외우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쓰는 건 어떻게 쓰냐 하면은 구라를 치는 거죠. 이제 시험장에서. 예, 막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좋은데 보통 이제 끝나면은 이제 복귀하잖아요. 예,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복귀하세요. 이제 자기가 쓴 것들을 거의 그대로 이제 복귀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불화를 뭐 쳐가지고, 아, 내가 뭘 썼지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그날은 이제 수영 끝나고서 맥주 한잔 하고서, 아씨, 망했다. 예, 이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이제 복귀하려고 딱 예,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쓰기가 싫고, 두 번째는 내가 뭘 풀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잃어버리니까 거의 막 복귀를 못 했는데, 그래도 합격하더라고요. 합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불화를 쳐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치는 것도, 이게 짜임새 있게 쳐야지, 막 이렇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면은, 알아요. 그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알고서 이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건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쓰더라도 이 형식에 맞춰서, 이게 제가 그 형식 이야기를 하면은 아씨 뭐 자기 지식을 쓰는 건데 그 형식을 따라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초기에는 저도 그 생각 했었어요. 이게 지식이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와꾸이지 있잖아요. 그 와꾸 싸움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거는 이만큼 알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 다라 있잖아요. 어떤 거 이만큼 알고 가나 다는 요거밖에 몰라요, 이거를. 하면은 나중에는 그 가를 줄여 가지고 가나 다라 그 크기 있잖아요. 그거 맞추는 것까지도 이제 이게 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그 와꾸, 그러니까 그 와꾸까지 이제 생각을 할 정도면은 일단은 많이 그거를 이제 써 보셔야 하는 거죠. 예, 지식도 물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써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제가 105회 때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 104회 때 있잖아요. 제가 40 몇 점 나왔어요. 질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게. 그 전에는 그래도 막 57점, 뭐 58점, 아씨, 막 이러다가 그 전회 때 40점대가 딱 떨어진 거야, 이게 점수가 이게.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저 안 하려고 했어요. 아, 이건 내가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보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걸 싹 바꿨죠, 이제. 싹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형식 와꾸를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때 합격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꾸랑 또 하나가 이제 딱 퇴근한 다음에 저는 그 독서실에서 좀 공부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집에서는 이게 안 돼 가지고 독서실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독서실에 뭐 1등 고객이었지 뭐. 저는 딱 끊으면 무조건 1년치를 딱 끊거든요, 이게. 1년치를 딱 끊고서 딱 있으니까, 한, 그, 10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한 문제를 풀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본인이. 왜냐면 그 전날 이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거 공부했다는 거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 10점짜리, 그러니까 10분, 이제 한 10분. 예, 그거 한 문제 딱 풀고서 이제 이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정말 큰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근데, 딱 여러분도 아 그래 한번 나도 한번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 해보시면 그게 안 돼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예.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마치 그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서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내가 이제 안 써보면은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건 줄 알았는데 딱 쓰면은 아휴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하는 딱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생각은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씩만 이렇게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시험 이게 보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번에 뭐 점수가 뭐 40점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게 합격은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합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합격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이게 늦지 않았어요. 이제 공부하시고, 이 보안은, 문제는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보안을 이제, 그 문제는 그 보안 문제가 없어요. 없지만은, 쓰다가 결론이나 그쪽에다가 그냥 보안 쪽으로 그냥 낑겨 넣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 채점하는 분도 그 얘가 좀 생각이 있네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그 8시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찍어 드리는 것만 일단은 정리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올릴게요. 이제 그 요거는 있으니까 한번 따로 이제 올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 첫 장 1페이지 보시면은 그 보안 기술의 뭐 정의 뭐 이래 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이제 개요를 보시면은 뭐 좋은 말들이 있죠. 이건 이런 거는 그냥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서브노트 정리할 때도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제끼세요. 그냥 제끼시고 거기서 핵심이 거기 이제 보안의 목적 이러면은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는 외우셔야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래서 이거를 앞자만 따서 외우시든지 뭐 기무가 뭐 이러시든지 이걸 그냥 외우세요. 그냥 요 꼭지는. 자, 그러면은 이 꼭지 말고 이 꼭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말들은 시험장에서 쓰셔야 하는데 시험장에서 그걸 써야 돼요. 이제 써야 하는데 그거를 외우지가 않으면은 그게 또 안 써져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시면은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그냥 막 쓰거든요. 근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를 한 줄 정도는 이게 써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써요. 이걸. 자, 기밀성은 뭐예요? 기밀성은. 예. 그거 딴 사람들이 봐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뭐 숨기는 거를 이제 그 기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모르겠다면 그냥 뭐 내용을 숨긴다. 뭐 숨기는 것. 이렇게 써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근데 그렇게 쓰기가 뭐하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뭐 볼 수 없게 하는 건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근데 자, 기밀성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는 이제 암호화죠. 암호화. 암호를 딱 걸어가지고 내가 이제 해커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탈출했어요. 탈취했는데 딱 보려고 하니까 어라? 암호가 걸려있네? 예. 네, 그럼 그 내용을 모르겠죠? 바로 그게 기밀성이에요. 그게. 네, 그게 이제 기밀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뭐 완전 무결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안에서 무결성은 조금 좀 의미가 틀려요. 즉, 보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결성은 내용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를 증명하는 것. 예, 그거를 무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감리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랑 많이 일을 하거든요. 특히 저번에 그 강남 그 CCTV 거기 그 설치 감리를 했었어요. 요즘에 그 뭐 그 아레나 그 얘기 하잖아요. 딱 거기였어요. 해가지고 그 CCTV를 설치하려고 딱 갔는데 막 뛰어오는 거야. 막 그 검은 옷 입은 그 어깨들이 막 뛰어오는 거여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카메라를 그 불법 주정차 카메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뭐냐고 해서 아 이거는 방범용 카메라다 딱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이거 뭐 주정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 그거하고 이게 틀리다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데가 막 나오는 거야. 그 입구가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 리베르 호텔 그 왼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입구가. 잠깐만, 저거 어디서 막 보던 데인데 어디지? 찾아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거기 그 강남역 역삼동 그쪽에. 그래서 거기 이제 관제센터가 2층에 있고요. 1층이 역삼 지구대가 있어요. 이번에 그 역삼 지구대만 잡혀갔죠. 네. 얼굴도 기억나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봐가지고 얼굴도 대충 기억이 나죠. 이제.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이게 스캔을 뜨고 있어요. 스캔을. 그러니까 결제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스캔 떠가지고 이미지로다가 보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제 파일로다가 보관하고 있으면은 숫자 바꾸는 건 쉽죠. 10억인데 100억으로
뭐 금액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아예 그 결제 맡은 문서들은 그냥 다 이미지로 다 스캔을 다 떠가지고 파일로 다 관리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무교성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이미지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무교성을 하고, 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좀 가장 대표적인 게 백업, 이중화. 예. 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예. 네. 그거를 뭐 가용성이라고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인증 뭐 부인 방지도 있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 3대 목표.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게 뭐 정부 보호 3대 목표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인증과 부인 방지도 뭐 맞는 말이죠, 뭐 이게. 그래서 인증은 우리가 인증 이러면 잘 이렇게 몰라요, 이게. 근데 식별. 예. 인증. 자, 인가. 자, 이러면 조금 좀 느낌이 오죠. 식별이 뭐예요, 이게? 예. 아이디죠? 아이디, 이거. 유니크 해야죠.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 아이디 체크를 하거든요. 중복된 건지 안 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유니크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인증이 뭐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딱 입력을 함으로써 이 식별된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인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자, 인가는 이거죠? 자, 권한 부여. 자, 내가 어느 한 그 카페나 무슨 뭐 그런데 뭐 매니저예요. 그러면은 자, 관리자 권한이 있죠? 또 게스트면은 이제 게스트 권한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식별 인증 인가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이제 뭐, 부인 방지. 자, 부인 방지는, 거기 보시면은, 작성자가 거래 내역에 대한 부인을 방지한다. 이러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그 홈쇼핑 업체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 CJ홈쇼핑이라고 사당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보안, 그러니까 전산 관리자, 이제 있었는데, 그 홈쇼핑에서 딱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본인이, 그 계약을 하죠. 이제 물건을 주입하는 게 구매한 다음에 물건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결제 안 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 하는 지역이 없다는 거야 이게. 아니 안 했대. 그러면은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취하거나 두 번째 사인을 받거나 이러거든요. 녹취한 거 딱 들려주면은 이거 내가 언제 했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특히는 이제 요즘에 그 전자상거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본인이 결제해 놓고서도 그거를 부인하거든요. 그 부인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자,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주세요. 자, 송신자의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또 자,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되면은 그게 부인 방지가 된 거거든요. 뒤에서 해드릴게요. 그 아마 다음 주에 할 텐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 부인 방지 한마디로 예, 거래 내역에 대한 그 부인을 방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을 딱 보시면은. 뭐 보안 기술의 분류 뭐 이래 가지고 무슨 그 데이터 보안 뭐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보안 뭐 서버 보안 뭐 기타 보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뭐 무작정 이거를 외우는 게 어려우니까 자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TCP/IP, 뭐 공중망, 뭐
인터넷 뭐 같은 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웹 서버예요. 이게 웹 서버고 이게 예, 뭐 데이터베이스인데 뭐 DB도 있고 아니면은 자 콘텐츠. 자, 콘텐츠 서버에 콘텐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관리자도 있고, 자, 여기 이제 사용자도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사용자도 있겠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을 이제 그 보안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자, 1번, 가번에 보시면은, 자, 거기 그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뭐 이거 자 DB나 콘텐츠 뭐 이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나 콘텐츠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도 보안해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크게 뭐 뒤에 할 텐데 뭐 워터마크마 예, DRM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있으니까요.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뭐 콘텐츠 이제 보안이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나번에 보시면은, 거기 그 사용자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죠, 뭐, 이거. 예. 식별 인증. 예. 식별, 예, 인증.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그죠?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사용자의 신원 방법 확인이 필요하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도, 가장 이제 그 흔한 건데, 뭐, 이거는 가장 흔한데 가장 잘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요즘에는 뭐 그 원타임 패스워드 뭐 그런 뭐 기계도 있고 막 수구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다번에 보시면은 자, 네트워크 보안. 이게 바로 이게 네트워크죠, 이게. 예. 네. 자, 네트워크에는 장비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 네, 그죠? 예, 네, 스위치. 그다음에 예, 네, 라우터. 가 이제 쭉 있는 거죠. 뭐 그것들이 돼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네트워크 보안인데요. 이제 자 방화벽을 이용해서 그죠. 이제 자 이 네트워크를 하려면은 여기에 방화벽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자 방화벽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인데요. 방화벽이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에, 자, 일반 사용자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여기에, 자, 해커들도 이 네트워크에 이제 물려 있잖아요? 그런 그 해커들이 딱 들어오는 거를 방화벽에서 이제 1차로다가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 그 웹서버 같은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고요. 자,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거 뭐, 이거 웹 서버, 이것들. 이거 보안하는 거고요. 뭐, 키타. 뭐, 키타는 뭐, 많이 있겠죠. 뭐, 여기 뭐, 사용자 관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뭐, 인원 관리하고, 뭐, 출입 관리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안 기술의 분류도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뭐, 똑같이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걸 딱 그리고서 생각나는 거 몇 개 쓰시면 돼요. 그냥 한 세네 개만 쓰면 끝내는 거예요. 이걸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쓴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거를 읽어보는 사람도, 이거 안 썼네? 뭐 점수 깎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보고서, 그냥 뭐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면은, 그죠? 막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서 쓰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은, 보안 솔루션의 역할과 이제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슬슬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이제. 예. 방화벽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충 뭔지 알아요. 근데, 뭐, IDS, 뭐, 침입 탐지, 침입 방지, ESM, UTM, 뭐,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보보호 대책이라고 또 있어요. 자,
정보보호 대책인데 이것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큰 와꾸는 큰 뼈대는 좀 외워두는 게 좋거든요. 예, 작은 그런 사항들은 걔는 그냥 이해해가지고 막 쓰면 되는데 이런 큰 와꾸를 하나 외워놓고 있으면은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UCT 뭐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러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쓰기 시작하면요, 되게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로 막 되게 아는 게 많은 사람도요 두세 줄 딱 쓰면은 이게 엉켜버려요 스텝이. 근데 딱 이렇게 와꾸를 딱 외우고 있잖아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하면은 쓰기가 되게 편해져요 이게.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들도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굉장히.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기술적이 뭐예요? 이게 기술적이 이거죠? 이거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이런 거를 다 기술적 보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자, 관리적 보안과 물리적 보안은 뭐냐면은, 자, 먼저 그 물리적 보안은 뭐 시범 장치 잘 하고 그죠? 예. 사람 그 출입증 관리 대장 잘 하고 그런 뭐 아니면 그 도둑들이 딱 들어가지고 그 도둑 맞는 거 잘 방지하고 그런 거겠죠? 예. 네. 그러면 자, 관리적 보안은 뭘까요? 이게 관리적 보안은. 요즘에 그 관리적 보안이 이슈예요, 이게. 네, ISMS 있거든요. 관공서 뭐 20만 명, 그러니까 회원이 20만 명 이상이거나 뭐 그 있어요.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관공서는 뭐 2년에 한 번씩 그 ISMS 인증 뭐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세종시나 뭐 그런 데 많이 가요 이제. 그래서 자, 볼게요 한번. 자, 요게 지금 그 기술적 보안인데요. 이게 이거 뭐 내용이 이래도 자, 여기에 네트워크 있어요. 네트워크 있고, 자, 이제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이쪽에 있으면은 분명히 회사랑 물려있는 자, 첫 번째 라우터가 있거든요. 자기 회사랑 물려있는 첫 번째 라우터가 있어요. 자, 라우터가 있고요. 하면은 자, 대부분은 웬만한 그 중견기업은요, 여기에 이제 방화벽이 하나는 설치했겠죠. 자, 이제 방화벽 하나 이제 장비를 이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IDS, 그리고 IPS를 뭐 따로 뭐 이걸 뭐 두던 아니면은 아예 뭐 같이 하던 아니면은 요 세 개가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 그런 것도 설치하던 하죠, 이제. 하고, 자, 이쪽에 이제 그 본인 그 회사에 이제 전산 시스템들이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생산 관리, 뭐 영업 관리, 뭐 인사 관리, 뭐 이런 게 뭐 근태 관리,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이제 요런 그 내부 시스템들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통 딱 출근해 가지고 컴퓨터를 딱 키면은 여기서 이제 업무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몇 개가 팔렸는지 딱 보고, 오늘 이 생산 관리 시스템에 딱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제품이 재고가 몇 개를 뭐 만들 거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각 그 계열사들한테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고객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오늘 몇 개가 생산 될 거니까 뭐 언제까지 뭐 드릴게요. 뭐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자, 영업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자, DMZ라는 게 있어요. 뭐 DMZ. 그 다음에, 여기 하니팟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DMZ나 하니팟은 여기에다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각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자, DMZ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를 딱 보면은 회사 홈페이지가 있죠. 그죠? 그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죠.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무슨 뭐 첨부 파일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만약에 자 여기다가 이제 딱 구축을 한 거예요. 이제 회사 홈페이지 서버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구축을 했다고 이제 칠게요. 그러면은 해커가 악성 코드가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여기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고객 그 만족 뭐 거기에다가 자기 그 해킹 프로그램을 올리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뚫리겠죠. 예, 여기 그냥 이거 뭐 그냥 도둑하고서 그냥 뭐 뚫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뭐. 그래서 회사 그 웹서버 그 홈페이지 즉 그러니까 고객이랑 직접 만나는 그 홈페이지 서비스를 엿다가는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엿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 엿다가 DMZ에다가 그 게시판 있잖아요. 예, 게시판을 자 엿다가 이제 딱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축을 하고, 물론 뭐 관리는 여기서 하겠죠, 이제.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넣다가 이제 구축을 딱 해놓고요. 회사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은 별 이야기는, 별 내용은 없죠. 뭐 있어봤자 뭐 CEO 인사말, 뭐 아니면 뭐 회사 소개, 뭐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예. 아니면 뭐 게시판, 뭐 고객 불만 게시판. 그런 것들을 그냥 넣다가 그냥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 뭐 털려도 그냥 뭐 큰 뭐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 용도로다가 이제 그 DMZ가 있는 거고요. 자, 하니팟은 이거 딱 영문으로 하면은 꿀단지죠, 이게.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파일들이 막 이런 게 있으면 고객 뭐 계좌번호 리스트, 뭐 계좌번호 및 뭐 비밀번호 뭐 리스트 막 그런 파일들이 막 있어요. 해가지고 딱 그걸 열면은 뭐 지난 10년치 신문 스크랩한 것들 있죠.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되게 그럴싸한데 열면은 그냥 쓰레기들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하니팟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딱 이거를 밖에서 보니까 딱 이렇게 보면 아 지금 여긴지는 알지만은 자 해커들은 침입을 했어요. 이제. 침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뚫은 거야 이제 뚫었는데 해커들은 여기를 뚫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상은 여기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유 뭐 아무개 왔다감 뭐 이런 것도 막 쓰고 막 이제 막 이러겠죠. 근데 실상은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자 관리자가 얘네들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관리자가. 그래서 해커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어떤 툴을 쓰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 용도가 이제 하니팟이에요. 자, 그 다음에 UTM이라는 게 있어요. UTM이. 자, UTM이 여기 그림에 딱 보시면은 이렇게 UTM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통합, 무슨 뭐 위협 관리, 막 이런 게 있죠. 예.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를 가더라도요. 전산실에 딱 보면은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장비들도 막 유행을 타가지고요. 뭐 어디서 막 옛날에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막 유행하면은 그 막 사요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뭐 MS 뭐 그 NT가 뭐 유행한다 이러면 또 NT도 막 사요 이게. 그러니까 온갖 그런 그 기계들을 막 사거든요. 사면 뭐 관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 UTM이라는 게 괜히 막 이런 장비들을 막 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해도 웬만한 거 다 막더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그 사상으로 나온 게 UTM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ESM이라는 게 있어요. ESM. 자, 이제 그 ESM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ESM이 이제 이렇게 있죠. 예. 원격에서 통합 관리, 그러니까 원격에서 얘를 관리한다 이거야,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자, 방화벽이나 IDS나 IPS나 이거를 관리하려면요, 이제 그 보안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비싸요, 단가가 비싸고. 아니, 뭐, 우리 회사 뭐 직원 수 뭐, 한 뭐 10명도 안 되는데, 이거를 두기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주업체에다가 그냥 일정한 금액을 딱 주고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그 업체에서 얘네들을 원격에서 딱 관리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보안 관리자들이 24시간 365일 원격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ESM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저 ESM 저거 하는 것도 되게 비싸요, 이게. 꽤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정액인데 근데 많이 하는 게 여기 사람을 직접 보수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외부에 맡기는 게 더 속 편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맡겨버리죠,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방화벽. 네. 자, IDS, IPS. 침입. 요건데요. 자, 방화벽은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제에도 방화벽 이러면은 다 알 텐데 방화벽이라는 말을 안 쓰고서 뭐 침입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러면은 이건 모르는 건데 이게 이거 공부 안 했는데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침입 차단 시스템이 이제 방화벽이죠. 그다음에 자 IDS는요 침입 탐지하는 거예요. 탐지. 탐지하는 거고요. 요거 IPS가 침입 방지하는 거예요. 침입 방지. 탐지, 방지. 엄마 이게 헷갈리죠, 이게. 이거를 뭐라고 이해하시냐 하면은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경비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 경비용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아저씨가 하는 역할이 침입 차단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딱 앉아 있다가 입주민이면은 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면 딱 막죠? 그래서 묻잖아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제 택배인데요? 이러면은 이제 통과시키고, 아, 그냥 저기 뭐 좀, 뭐 가져갈 게 없나 좀 보러 왔어요. 이러면 막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근데 도둑놈이, 저 뭐 털러 왔어요 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이거를 이제 돌죠. 하면은 이 방화벽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 이거죠. IDS 네, 침입 탐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 침입 탐지는요.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 CCTV랑 이거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뭐 뒤에도 하나 카메라 설치하고 여기 복도에다가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뭐 설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면은 자, 이 해커, 즉, 도둑이 뒤로 딱 돌아가더라도 볼 수가 있죠? 예. 네, 이거죠, 이거 탐지. 그래서 바로 이 IDS가요, 이 탐지 시스템과, 팀 탐지니까 요 CCTV랑 이제 거의 뭐 유사하죠, 이제. 근데 얘도 조금 부족하죠? 예, 네, 이거 탐지만 하고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IPS, 침입. 방지에 침입 방지. 침입 방지는요, 얘는, 자, 이거, 캡스랑 얘는 거의 유사해요. 자, 캡스는 축동하죠. 축동해서 뚫고 잡죠? 못 잡으면 쫓아내거나 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침입 방지에 이거, 침입 방지. 하면은, 이거 어떻게 잡냐 하면은, 잡기보다는 아예 딱 그냥 연결을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IP로다가 계속 해킹 공격이 막 된다 이러면은 아예 그 네트워크를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끊어버리죠. 예. 차라리 털리는 것보다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낫다 이러면 그냥 얘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IPS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다예요, 이게. 자, 기술적 보안은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한 2주 동안 할 건데, 그게 뭐 사실 뭐 이거죠. 뭐.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해야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기술적 보안 할 때, 뭐 이제 요거 일단만, 요것만 아셔도요. 여기 한 3분의 1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이제 그렇고요. 자, 관리적 보안이 이제 여기 있네. 이제 관리적 보안인데, 자, 처음에는
이제 사업 초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장이 미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 보안 장비 막 방화벽을 막 사요, 이거를. 막 IDS도 사고 막 보안 장비도 사고 그다음에 관리자도 막 새로 뽑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보안 순위 갑자기 팍 올라가죠, 이게. 예,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아마 그랬는데요. 제가 분명히 자, 보안 관리자로 입사했어요. 입사했는데 한 몇 개월 딱 지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놀지 말고 좀 영업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 분명히 보안 관리자인데 어느 순간에는 거의 막 영업사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점점 이게 보안 수준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안 장비는요. 업그레이드가 생명이에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일을 하는데 이거 뭐 맨날 뭐 영업직이 바쁜데 뭐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언제 막 점점 막 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트렌드에 막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한데, 자, 이제 위협은 어떻게 돼요? 보안 위협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올라가죠, 이게. 예. 특히 이제 점점 올라간다는 게 자, 이때는 회원이 만약에 뭐 100명이에요. 뭐 털려봤자 100명이니까 한 벌금 한 100만 원 내고 끝났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원 수가 뭐 만 명 막 이게 크잖아요. 한번 털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때가 와요, 이제 이런 때가. 이런 때가 온다고요. 하면은 이때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자, 관리적 보안이라는 게 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얘를 이렇게 올리자, 이거예요. 이렇게.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 뭐, ISMSP, 뭐, 이래가지고요. 2년에 한 번씩 관공서는 그 보안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막 지역사항 막 받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 이제 막, 예, 뭐, 자기가 이제 부족한 것들을 받고 이러면은 이렇게 보안 수준이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예. 2년에 한 번씩 한번 이제 이렇게 쑤시는 거죠, 이제. 그게 그 관리적 보안이고요. 뭐 물리적은 뭐 그렇죠. 뭐 CCTV도 뭐 감시하고 출입 통제하고 뭐 출입 뭐 경고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뭐. 뭐 이런 거는 뭐 뻔한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강남 그 CCTV 감리 했었어요, 이제. 근데, 아, 근데 강남 쪽은 조금 좀 사람들이 되게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안산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안산은 막 CCTV 설치한다고 이제 폴대 받고 이러면요. 거기 집주인이 와서 막 커피도 막 타주고 막 이래요. 막 고맙다고. 이제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강남은 딱 폴대 막 받고 있으면은, 집주인 쫓아가서 이게 뭐냐고 막 따져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거, 그 방범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합니다. 이러면은, 아, 빼라는 거야, 이거를. 아, 왜요? 이러면은, 자기 집값이 떨어진대. 아니라고, 이거 있으면 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고 막 얘기 설명하도 막, 아, 빼라는 거야, 이거를. 뭐, 어떻게 그거 뭐 빼야지, 뭐. 근데 그 카메라가 한 대 가격이 한 6천만 원 하거든요? 다 합치면은.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그 광 케이블 있죠. 그거까지 다 합치면 그냥 그 정도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걸 왜 이거를 싫어하는지. 있으면 그거 좋지 않아요, 그게? 자기 집 앞에 그게 있으면은. 그래서 아씨 뭐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뺐어요, 이제. 빼가지고 트럭에다가 폴대, 카메라 다 그냥 세트로다가 싣고서 그걸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아 이거 어디 설치할까 하다가. 제가 이게 아이패드거든요, 이게. 이거로다가 이제 거기 그 강남 그 시청 이제 로그인 해 가지고 민원을 한번 봤어요. 뭐가 있는지 딱 봤더니 그 세명 초등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그 방범용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딱 보니까 또 바로 옆이야 또. 그래서 바로 갔어요, 또. 어이 뭐 민원 뭐 설치하셨다면 뭐 민원 올렸다면서요. 제가 뭐 이거 설치하러 왔어요. 딱 이러니까 거기 교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시는지 봤더니 그분이 저기 어디야? 그 전라도 어디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교감하다가 승진해가지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명 초등학교가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강남인데 약간 좀 외곽이 있어가지고요. 막 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통영인가? 거기서 그 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이 돈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 했나 봐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딱 부임하자마자 이제 학교를 이제 이게 쭉 점검했겠죠. 했더니 앞에는 카메라가 있는데 뒤쪽에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강남 시청에다가 내가 어디 그 초등학교 교장인데 뭐 카메라가 없다. 좀 설치해 다오. 라고 이제 딱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우리가 딱 온 거예요. 예. 네. 딱 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기절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면서 막 한탄하는 거야. 근데 거기 그 통영 거기에서는 거의 한 2년 동안 그걸 막 얘기했대요. 해달라고 했는데 막 돈이 없다고 결국엔 못하고서 그냥 이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은 이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딱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바로 그냥 딱 온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냥 그 차에다가 풀 세트로다가 이게 풀 때 자, 예, 카메라 폴 때, 카메라 암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형 4개, 회전형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지지대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함체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차에다 싣고서 바로 딱 온 거예요. 오니까 막, 뭐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방은, 와, 그 진짜 그 돈, 막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결국에는 못 했는데, 이 강남은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아닌데 어 진짜로 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은 진짜로 거기 강남구청 그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노원 게시판에다가 막 써가지고 딱 저장 버튼을 딱 누르니까 우리가 땅 하고 온 거예요. 이게 기절하지 이제 와 확실히 이게 돈이 많으니까 막 이러면서 해서 얘기했죠. 사실은 옆에서 작업하다가 빼가지고 온 거라고 이제 딱 얘기하니까, 아, 그래도 그게 얼마냐고 막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던 거야? 아, 이거, 예,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물리적 보안이에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자, 여기 그, 예. 자, 이제 2페이지, 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방화벽이 있는데, 자, 이제 방화벽이 이거죠, 뭐.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이건데. 자, 이게, 이것도 헷갈려요. 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준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어머나? 예. 네. 자, 인바운드는 뭐예요? 나한테 오는 거죠? 예, 네, 아웃바운드는. 나에서 나가는 거를 이제 아웃바운드를 하는 거예요. 자, 인바운드는 방화벽이 뭐예요? 이게.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자, 방화벽을 딱 보시면은, 거기 그 허용 IP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IP들을 여기다가 쫙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하면은 딱 들어올 때, 어? 이 IP는 허용되는 거네? 딱 허용시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이 IP는, 그러니까 그냥 금지된 IP야. 그러면은 막는 거죠. 그게 바로 인바운드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자, 나가는 거는, 예. 나가는 거는, 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파일을 이메일 통해가지고 외부로다가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거 막아야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 이제, 여기 내부에서 나가는 IP 주소를 위장하는데요. 그, 해킹의 가장 기본이, 이제는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 IP 주소 가지고 이제 그게 해킹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 요 그냥 내부 사용자 IP를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방화벽 IP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마치 방화벽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꾸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거기에 1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자, 거기 뭐 개요가 있는데요. 개요 한번 이게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얘를 좀 정리하셔서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안 외우면요. 읽으면 뻔하죠. 그 자, 방화벽은 침입 차단 시스템. 예, 네, 그죠? 예, 네,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자, 외부망으로부터 외부망을 보호한다. 자, 외부망이 이제 이거죠. 자, 외부망으로부터 예, 이게 이제 이게 외부의 이게 외부망으로부터 예, 내부망을 예, 보호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뻔하죠. 이거 쓸 것 같죠. 심장에서 써봐. 이거 안 써져요, 이게 뻔한 이야기인데요.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진짜로. 저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딱 이거 한 줄 딱 쓰니까 이거 쓸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아, 이거 괜히 이거 골랐네. 막 이러고서 후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거를. 별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방화벽은 보안 높이는 가장 1차적인 것으로서 뭐 신뢰하지. 이거 딱 보면은 같은 말이죠, 이게. 위에 거이나 밑에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또 썼죠, 이거를. 근데 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살짝 이게 그 양념을 칠했죠. 예, 양념 칠하고요. 그래서 뭐 등등등 말이 있고, 자, 2번에 방화벽의 기본 구성이 뭐 이거죠. 뭐 딴 게 뭐 있겠어요? 3번. 자, 방화벽의 필요성. 자, 외부로부터 침입 방지하죠. 예, 침입 방지하고 뭐 그다음 2번 보시면은 자, 내부에서 나가는 네트워크 IP를 예, 위장하는 거죠, 뭐. 결국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 그림 한번 딱 그리고서요. 이거를 또 한번 그냥 글로다가 그냥 그대로 쓰면은 이거 뭐 한 페이지 그냥 뭐 보는 거죠, 뭐 이거. 그다음에 거기 밑에 필요 기능 있죠? 핵심 기술. 거기 뭐 접근 통제 뭐 등등 말이 더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로깅, 그다음에 예, 데이터 암호화 등이 있는데 전 이거를 앞에 그림만 따서 그냥 외웠어요, 그냥. 예, 뭐, 제로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 그림만 따서 저는 외웠거든요. 그게 의외로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얘를 이제 써야 하잖아요. 그때는 그 앞에 그림만 따서 외우는 게 의외로 그냥 기계적으로 얘를 막 쓰는 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외울 게 많이 있으면은 앞대가리만 따서 얘를 이제 외우셔야죠. 앞대가리만 따서 외우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대가리는 기억 나요, 이제. 예, 접은 기억이 나죠. 근데 접이 뭐였지? 잠깐만. 예, 접근 제어인데 접이 뭐였지? 아씨, 접. 접대인가? 아니,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과정도 거쳐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딱 실수하면은 걔는 이제 안 까먹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몇 번 이제 좀 아픈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셔야죠, 뭐. 그래서 거기에 그 로깅, 그 데이터 암호화, 그거 한번 그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2페이지 그 방화벽의 시스템 한 개는 10분 쉬었다 할게요.